뭔가 감춰져 있는 듯한 표정의 여자 클로에에게 주목합니다. 원인 모를 복통에 시달리던 클로에는 병원에서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시민성일 것이라는 진단에 정신과 상담의사를 소개받습니다. 의사 폴을 만나러 가는 길의 계단은 나선영입니다. 왜 나선영일까요? 잠시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에는 개성을 가진 자아가 있고 그 아래 무의식의 층에는 어두운 면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더 아래에 자기가 존재합니다. 남성에 있어 여성적 측면은 아니마 여성에 있어 남성적 측면은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이 층들의 주변에는 개인이 간직하고 있는 컴플렉스와 집단이 경험한 원형과 신화들이 있습니다. 원형에 있어 한 예로 클로에가 무의식적으로 화분의 흙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는 행위도 그녀의 천진한 원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 실현은 본 모습을 감추고 페르소나를 뒤집어 쓴 채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아는 관계나 사건을 겪으며 자신의 무의식의 것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아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지나서 그 아래에 있는 아니마 아니무스를 인식하고 더 밑에 자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을 통한 참나를 찾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오면 클로에가 오르는 나선 계단은 차아가 자기로 접근하려는 시도의 시작이고 이 영화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클로에의 심리치료가 거듭될수록 볼은 환자인 클로에에게 호감을 느끼고 둘은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클로에는 폴이 쌍둥이라는 비밀을 알게 되고 폴의 쌍둥이 형 루이를 찾아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폴과는 전혀 다른 루이의 치료법은 클로에를 욕정에 이끌리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모습에서 마치 루이는 프로이트의 모습을 볼은 용을 클로에는 슈필리안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폴과 루이 쌍둥이의 모습은 마치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이 클로에에게 적용되며 서로의 이론이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영화의 전개는 무의식의 층을 밟아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클로에의 직장인 미술관이라는 장소는 그녀의 무의식의 상태와 흐름을 보여주는 영화적 장치인데요. 그녀가 앉아있는 모습 뒤로 그림자가 보이고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섹스 토이를 입고 남성으로 현현하는 아니무스 막연히 쌍둥이를 동경하는 무의식 지속되는 복통과 상상 임신 이 모든 것들이 결말에 이르러 그녀가 쌍둥이의 태아를 평생 뱃속에 지니고 있었던 식인 쌍둥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처럼 무의식으로의 여행은 자아가 자기에 이르는 나선의 흐름입니다.
영화가 전개될수록 프로이트의 성적 억압 개념보다 융의 정신구조 이론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 영화의 파격적인 장면과 구조도 분석 심리 이론에 기반하여 꿈과 현실, 의식과 무의식을 오갑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도 멍해지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를 구분해서 잘 살펴보면 조금 더 흥미롭게 이 영화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